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MBC의 조작 방송이 약간 뒤로 밀리고 말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불응한 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아주 호재를 만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제 피의자로 적시된, 그래서 뇌물 혐의까지 직접 적용을 지금 받는 이런 공소장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게 상당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도층,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꼼짝달싹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리서치 뷰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이 지지율이요 엄청 높아요. 한80% 정도 육박해요.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한 78%까지 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독주예요. 이 독주는 뭐냐? 개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방탄 조끼를 딱 채워주고 앞에서 딱 경비를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 수세를 지금 이제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MBC 조작에 관해서는 뭐이 전문학자들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니 뭐 기계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최첨단 이 장비를 동원해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해독 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조작을 딱 등에 업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이 신뢰하지 않아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요, 상당한 이제 수세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서면 조사가 딱 튀어나오니까, 아, 이거야말로, 이건 지나친 거다.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다. 이래서 지금 여권을 총 공세로 몰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말이죠.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정략적인 정쟁화, 이런 야당의 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야권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우리 여권도 물러서지 않겠다. 왜? 이거는 위법사항이니까. 이래서 여야 간의 전면전이 지금, 이번에는요, MBC 조작 가지고 전면전 제1차전, 이제는 제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권이 명실공히 정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 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많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와 관련된 뉴스들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무례한 지시다 이랬거든요. 감사원의 서면조사는 무례한 지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윤건영 의원이 아주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그야말로 이 철면피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맞받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무례한 짓을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2차 가해다. 그래서 이대진 씨, 이 형도 입방문을 내놓고 있고, 그 부인도 이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유족들도 분노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분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롭게 나온 입장이 바로 형과 그다음에 이 부인의 입장문이 새로 나왔고요. 이 형이 얘기한 걸로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 노영민하고 말이죠. 노영민이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 이두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이죠. 핵심 의혹 인물들이 소환 조사를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에요 총 9명 정도가 고발되어 있는데 이제 총 3명이 더해져가지고 핵심 인사들 추가 고발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요, 이미 유엔에도 제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법률적인 투쟁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정면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등을 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작용이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권의 동향도 간단간단하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 새롭게 전역 의원이 또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 이거는 감사원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요, 야권에서는 우선 박범계가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했고, 윤건영이도 기자회견했어요.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대북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건영과 그다음에 박범계가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리고 초금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말이죠, 단일 이슈를 두고 이세 편의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족들이 발벗고 나서 법정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힘에서도요, 이건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조사를 당당하게 받아라. 그리고 감사원도 마찬가지의 입장.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요, 14일날 실지 감사가 다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수사 의뢰를 할 매우 가능성이 크고, 이미 뭐 검찰에서 이 박지원이라든가 서훈 이런 사람들은 수사 선상에 다 올려놓고 소환 시기만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는요,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요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만약에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무리하게 서면 조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충분하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위법 행위를 이 감사원에서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유족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법률적인 투쟁의 전면에 나섰던 분이 바로 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인데, 이 김기윤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6일 날 오전 10시에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래진 씨가. 그래가지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이인영 전 장관,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그래서요, 노영민과 이인영 장관, 그리고 이 김홍희 전 청장의 경우에는요,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9월 22일 날 밤에, 밤한 9시 이후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숨진 사실, 그리고 시신이 소각까지 됐다는 첩보를 이 청와대에서는 다 입수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9월 20, 시간이 바뀌니까요, 날짜가. 23일 날 새벽 1시에 회의를 엽니다. 이때 서훈, 그다음에 박지원, 그다음에는 서욱 국방장관, 이게 이제 노영민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요. 이 회의에서 뭘 결정하느냐? 이 죽었다는 거, 이거를 피살당했다는 거, 이거를 보안을 지키라, 이렇게 은폐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에서 공유된 첩보를 삭제하라라는 또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경 수장, 이 해경, 당시 김홍희 해경 청장은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전부 수사선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노영민하고 이인영하고 그다음에 이 해경청장,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요, 전현희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국회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지금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하느냐?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국회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이 전현희 위원장도 실무자로부터 관련된 걸 전부 다 보고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 전현희 위원장이 거짓말 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바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대준 씨가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총 9명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에는 서훈 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28일에는 서주석, 이 NSC의 사무처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1명,
그리고 윤성형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7월 8일에는 서욱 국방장관, 이영철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하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노영민, 그 다음에 이인영, 그 다음에 전현희, 그리고 이제 김홍희 해경청장, 플러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되는 거예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발 시점은요, 지금 말씀드린 4명의 경우에는 6일 날 고발하고요, 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언제 고발하느냐? 핵심 이 고발인들이, 고발자들, 피고발자들이죠. 피고발자들 중에서 핵심 인물이 소환될 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의 주목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지금 이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대진 씨가 오늘 페북에 오는 글을 보면요, 이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 기가 막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다.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 그리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망발의 망언이다. 그래서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으면 감히 뭐라고요? 그러면서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냐?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범계 기자회견을 넣은 데 대해서는요, 더 이상 서해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흐리지 말아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목숨을 호도하고 월북자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발표해달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로 묻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간 존중 정신에 맞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요 말이죠. 이 부인도 이 지금 내 다양한 이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도해드린 내용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감사원에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에 무리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법 우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 가족 입장에서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무례하다는 표현인 것이다. 왜 본인이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부름을 받아 일하시는 분이고,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비참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오늘 야당의 주장들을 쭉 보면은요, 우선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 무례한 짓이다.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질문서를 왜 거부했느냐? 이거는 반성을 했다. 분명하게. 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조사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만날 필요도 없고, 이메일로 답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반성했다.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이 된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은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재차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민생, 경제, 외교, 평화에 힘쓸 때를 떼고 국민 앞에서 겸허해 져라. 이런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요 전부 이 본인한테 하는 말로 생각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아 바라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과 지금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국민 앞에 겸허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국민한테 겸허해야죠. 피의자습니까? 피의자. 이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야 되는데, 이재명 본인이 국민과 역사를 두려야 돼요, 피의자 입장에서.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탄압대책의 박범계는요, 이 감사원이 갈 것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눠서 정쟁의 동아리로 정치권을 몰아넣겠다는 거,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와 감사원장 유병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그런데 이 고발 시점과 고발 대상은요, 이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12일 날 감사원에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 고발할 것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자, 전직 대통령을 근거 없이 망신 주려는 의도인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오히려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지금 보수 중에서도 그리고 이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큰데, 오히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감쌀 경우에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회생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조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원하고 있는 중도와 보수 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지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이죠. 이번 감사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 특히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번 감사원의 서면 조사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실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사전 교감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도된 정쟁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최재형 감사원장, 뭐라고 밝혔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짓이다.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국정에 대해서 책임의 정점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리한 처사다. 그리고 감사원법상 대통령 자신이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례가 있었던 일이고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것이고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분이다. 이렇게 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야당은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모든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책임한 처사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아주 이 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전혁 의원은요, 지금 두 번째로 입장문을 내놨네요. 어제도 내놨고 오늘 또 내놨어요. 자, 무험하다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하는 게 무리하다고 A4 용지 그렇게 좋아하더니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건 하건만 천조국 빈민으로 맞는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부채가요 600여억 원 됐는데 그러니까 천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600조 정도 됐는데. 자,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조국, 빈민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시신 공양까지 지금 북한에 바치는 거냐. 참 무험하다, 문재인 이거죠? 예. 억울하게 숨진 고 이대준 씨를 위해서 아방궁보다 더한 평산성에서 조사서 메꾸는 것도 못한단 말인가. 오늘 이빗 속에 광화문에 모인 분노한 국민들이 외친다. 무험하다, 문재인.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처참하게 시신까지 불태워졌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물은 거다. 저는 알고 싶다. 아니 반드시 그 진실을 알아야겠다. 그런데 문재인 측은 서면 질문서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했다. 앞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뭐 출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도 못 받겠다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김제동이도 강요했다. 조사 부는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인 겁니까?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데 뭔 황당한 개소리인가요? 문재인 정권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권이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요? 이재명은 유신 공포 정치가 연산된답니다. 유성호 입이 이준석한테 쪽지가에 과외 받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 이대준 씨 참혹한 죽음에 이렇게 냉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냥이 문집사라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목숨이 고양이만 또 못합니까? 사람이 먼저다. 국민 사기꾼 되지 않으려면 서면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 사기꾼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이 전역 의원이 강력히 지적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도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국민 사기꾼으로 남을래? 아니면 국민 사기꾼이 아닌 걸로 남을래? 똑바로 하라. 이러한 이
통첩성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아마 이제 오늘 또 심야에 말이죠. 예, 문재인 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심야 방송 또는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 관련 뉴스를 계속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